저번에 이제 저랑 대회하실 때도 혼자 스티로토 교도소 가가지고 교도소 당첨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옳다 할 때 아니다 말할 수 있는 용기. 아. 자, 여러분 지금 고레일스 클럽님이 잠을 못 주무셔서 거의 취해 있거든요. 어, 일단 포로... 2번 돌려주시고요. 작별 선물 돌려주고. 왜요? 세라콘의 축복. 공석이랑 이제 네 바로 물어줍니다. 어? 케일 뽑기 2성 붙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업치고 소라카까지. 네, 날려요. 케일한테 포인트. 네, 오케이, 좋아요. 오리아나 올리는 것도 좋아요. 오리아나한테 총검을 줍니다. 어? 총검이요? 자, 스텔라콘의 축복 효과 한번 자 읽어볼까요? 학원 문장을 활성화한 동안 아군 유닛이 회복 또는 보호막 효과를 받으면 4초 동안 네. 공격 속도 45% 증가. 그럼 자, 총검을 주게 되면 오리아나가 시작하고 평타를한테 톡 치는 순간 오리아나 체력 회복하고 그 다음에 아군 앞에 있는 탱커 체력 회복하겠죠? 네. 총검은 아군도 피해 회복시켜주니까 네. 그럼 바로 시작하자마자 공격 속도 45%가 증가하게 됩니다. 오. 그러면 이 공격 속도 45%라는 수치는 저희 고속 연사포가 55%잖아요. 지금 총검을 줌으로써 아군 전체에다가 고속 연사포를 껴준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 지금. 그렇게 이제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개사긴데요? 너무 개사기예요. 이 스텔라콘의 축복을 먹었을 때 비에고 리롤도 되게 좋아요. 하거나 팔거나 뭐 레버 팔거 있나요? 이거 그냥 마오카이 한 장을 팔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를 팔죠. 뭐 먹죠? 이러면은 저거 조개를 먹죠. 네. 조개 먹고 약간 용발 느낌. 네, 그리고 이제 용발에 또 체제인 옵션이 있죠. 그쵸? 넣자마자 그냥 바로 그거 공속 차겠네요. 업을 한번 치시고 소라카페어 잡고 네. 비에고를 넣어주시고 용발을 잠시 비에고한테 넣겠습니다. 네, 용발을 잠시 비에고한테 넣어주시고 현시점 개사기 개날먹 1등 이제 아크샨이죠. 네, 근데 문제는 그냥 저것만 데크 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그렇죠. 오늘 기회가 되면 저 아크샨 덱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군 전체가 고속연사포를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데크가 말 안 돼요. 너무 센데요? 지금 저쪽은 이즈리얼 파묻힌 보물로 조합템 3개를 얻었잖아요. 그쵸. 저희는 조합템 지금 10개를 얻은 거죠. 여기 영원한 겨울 까다로운 상대 또 역시나 여기 또 아크샨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크샨을 한 개씩 다 잘 주워오시는지. 네. 저희가 근데 비에고 제발 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사기다. 그쵸. 좀 아쉽습니다. 이거 우리 하나만 안 잘렸어도 이겼을 것 같은데 그죠? 네, 그것도 붙여주시고. 그니까 만약에 기원 여기 돌거북에서 AP템이 잘 뜨면은 기원작 쪽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알이 한 장만 찾으면 돼요. 알이 한 장만. 근데 이제 고레일스 클럽님은 이 스테이지밖에 못 하시기 때문에 3스테이지에 하시는 분이 이제 생각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고레일스 클럽님 이제 3스테이지 어떻게 가면 좋을지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이제 8렙의 알이를 잘 못 찾는데 또 저희 8렙 알이 찾기 전문가 데프트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데프트님 믿고서 이제 뭐 아리를 하셔도 되고 네. 자, 사례 넘어갔습니다. 이제 나와주시죠. 아, 동굴님. 네. 일단 2번 턴 깨먹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왜죠? 왜냐면 저는 이제 8렙에 아리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제 임무는 4라운드에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네. 비에고 용발을 일단 타릭한테 넣어줄게요. 네. 네, 타릭 페어 집어주고 네. 이렇게 하죠. 좋은데요? 약간 사기 당할 뻔 했는데 약간 꺼내주러 온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근데 약간 뭐 고려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혹시 네, 좋네요 증강차. 네, 당하셨나요? 사기? 네네. 이거 뜨면은 좀 집어줘야겠네. 네, 옥상반 팔았으면 샀나요? 일단은 네. 네, 칼리스타랑 마오카이 털어주고. 어? 와 일단 뭐죠? 단결 돌리고요. 단결 돌리고 복꽃도 돌릴 것 같아요. 꽃도 돌려주면서 근데 약간 요새를 돌릴까 말까 고민 중이거든요. 돌리면 기원자 신작 뜬다는데요? 돌려서 네. 그 합리적 소비를 좀 노리고 싶어요. 돌려볼게요 이번도. 와 먹죠 이거 거인꼬마. 저 네. 방금 이제 깨먹님한테 좀 실망했네요. 저는 이제 합리적 소비가 없어도 8레벨에 알이 뽑을 수 있는데 그걸 못 믿으시고. 네. 와 일단은 꼬거 먹었고요. 그 타곤을 쓰는 9렙 밸류 덱을 할 수도 있어요. 아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뭐 구인수 각도 안 나오고 있고요. 그쵸. 아 근데 앞에서 이거 무한동력 파리기 쉴드로 키고 용발로 체력 회복하고 소라카가 피 채우고 죽을랑말랑하면 오리아나가 쉴드 주고. 와 이거 좋은데요 증강체? 그쵸. 오 네. 살살 맞았어요. 나 빼든
네. 고엽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레벨, 7레벨, 끌베이 거짓에따라서 9레벨 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저는 좀 가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억지로라도. 네. 딱 체력 100이고요. 아 근데 꼬거가 그냥 사기예요. 뭐 실버 전투 증강 해봤자 네. 뭐 거리 두기 이런 거 12%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투 증강이 없더라도 돈을 좀 많이 모을 수 있는 동력이 된다. 뭐 벨트 가져와도 될 것 같아요. 벨트가 무난하겠네요. 페르마까지. 네, 이러면 소나 올려주고 오리아나 대신에 벨코즈 쓰죠. 아 그럴까요? 오 네. 좋은데 시너지 너무 깔끔해졌는데요. 이거 찬템을 뽀삐가 좀 들고 오게 컨트롤을 해주세요. 네. 오 수맹. 그냥 방파까지 쓸게요. 어떤 상황이든 이제 방패 파괴자는 어떤 덱이든 다 좋으니까 공속이 빨라서 궁극기도 빨리빨리 쓰네요. 만화템이 없더라고요. 아 그쵸. 또 와. 소나까지 있기 때문에 스텔라콘의 축복 이거 진짜 개사긴데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벨코지가 거의 쇼진을 끼고 있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아 와. 네네 그쵸. 브레스클럽님 할 게 없는데요. 이게 2라운드에 설계를 좀 잘한 것 같아요, 고려님이. 이게 이제 오른 전설이나 뭐 이제 다른 전설 쓰는 사람들은 이제 아니지. 그냥... 포로로 이거 날먹을 하도 해가지고 고려님이. 예? 아니 이거 고려님이 포로로 날먹을 좀 많이 해보셨네. 이지의 이 것을 이제 탐험하는 이 용기. 포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스텔라콘의 축복 같은 거 이제 활용법을 잘 아시네요. 그쵸. 아니 그쵸. 이제 진강체를 조금 더 다양하게 이것저것 먹어보다 보니까. 와 피갈리가 잘 되는데요 나름? 피갈리 스무스해요 이거 스틸라콘의 축복이. 와 아 아이템이 야무지고요. 와 기물까지 이제 데프탱님 어떻게 할까요? 레벨업 기다려야죠. 자르반 하나 집어주시고 예 아크샨 나서스 집어주시고 어? 네 썬파 만들어주시고 네 파리 그 다음에 대천사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렇지. 와 템 처리가 자 그 다음에 동글님 네 엔터키 치시고 가온나 네? 가온나 쳐주세요. 가온나 예 골뱅이 라이어.com 예 문의 넣었습니다. 예 아, 레벨업 가져오거든요 이러면. 아 라이엇에 이메일 보내신 거예요 형님? 네네네네 형님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요? 다 있죠 이런 거 짬밥이. 아, 아. 자 가운데 돌려주시고 네 어? 자 오른쪽 돌려주시고 자 맨 왼쪽 먹어주시고 흡혈 먹어주면서 흡혈 미쳤죠 이거 무조건 그냥 피 다 차죠 이거 이러면 네 자르반 넣어주시고 그렇지 자 동글님 안되겠다 이거 레벨업을 안 주는데요 엔터 쳐주시고 네? 이자스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그냥 이거 골뱅이 라이어.com 예 오케이 아 캡핑교 사람들이 정신 나쁜 줄 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알이 뽑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케이. 네네네 솔직히 저희 지금 리롤 한 번도 안 치고 돈 한 푼도 안 쓰고 힐드 뭐 일성 따리들 천진데 와 이걸 이기네요 문두를 오! 자 라인 나왔죠 자 동물님 이제 네. 덱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동물님 어떻게 바꾸죠? 자 요렇게요 예 잘 바꾸셨네 또 수맹이다 보니까 스텔라콘의 축복으로 궁 두 번 그렇지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을 것 같고 아 괜찮아요 동물님 이 다음 턴에 이제 알이 뽑아드릴게요 네 이거는 뭐 저거 먹으면 1등이죠 아 저거 먹을게요 그럼 식빵이 식빵이로와 약간 마법 저항력 깎을 수 있는 템 만드나요? 아니죠 솔라리를 만들어서 딥라인 아. 공격 바로 시작한 아. 자 동글님 일단 저거 먹어주시고 자 이제 돌립시다 일단 아리 자 나서스 팔아주시고 오! 오! 아 그렇지 진짜 미쳤다 와 진짜 미쳤다 이거 동글님 대천사 저거 찬템으로 바꿀게요 찬대천사로 바꿀게요 네네네네 아리한테 그 타템 다 주세요 그냥 예 네. 라이언 메일 넣었습니다 제가 와 진짜 이거 메모해 둘게요 이거 네네네네 이메일 보내는 운영법 제가 설계한 대로 진짜 데프트행님이 아리를 잘 뽑긴 하네요 진짜로 와 진짜 형님 3스테이지로 딱 넘어가는 판단 너무 좋았는데요 여기 이제 이러면 이제 뭐 카르마 쓰면서 쉔 쓰면서 아시죠 느낌? 네 그대로 갖고 갑니다 레벨업 코드명은 뭐죠? 레벨업 코드명은 이제 클레오 네? 클레오? 네네 키 크고 싶다고 아 와 세요 일단 리온 충격기 나왔는데 오 일단은 동물님 저 네. 네 로리로 리산드라 기원자 이제 타면서 조금만 살짝만 쳐볼게요 와 네, 파리기랑 네 다 붙여주시고
야스오를 네 넣어서 아이오니아 활성 어 네 네 네 저 좋아요 좋아요. 햄은요? 햄은 타릭한테 이온 충격기 하나 넣어주시고 네 드로스맹 그다음에, 네 드로스맹 네, 드로스맹으로 와 와 미쳤다. 공 쓸 때마다 그냥 라이즈 줄게요. 그 오. 시작 만화 올려서 빠르게 공 쓰는 것도 저희가 그 살인수사가 아니라 사이버네틱 편이기 때문에 소나가 필요가 없거든요. 소나 대신에 사이온 넣어주시고 앞에 네 그냥 배치 이렇게 하고요. 바르반 파시고 소나 팔고 네, 40원 이자 생기면서 와 돈 많아요. 네 지금 라이즈 궁 딜라이 제대로 들어갔고 다음 궁 스톤입니다. 3초 스톤이에요. 다음 궁 박 와 아니 데미지가 와 이게 게임 설계지 그냥. 와 스텔라컨의 축복이라서 만화템이 없는데도 평타가 개빨라가지고 궁을 네. 진짜 빨리 쓰네요. 동글님 네 이거 이상한 사람 한 명 빠지니까 이거 게임 승리 다르네요. 이거 말 안 하고 있었는데 그렇구나. 아, 와 설마 이거 이기나? 이거 이기는 건 와 아리가 와 이거 지금 문두 가장 센 타이밍인데 와 저거 쇼진쉔 뜨면은 저희가 롤실 돈을 많이 아낄 수가 있고 네. 안 되면은 저 피바베베스 저희가 구랩에 넣어줄 생각할 수 있고 네. 안 되면 이제 총검 아트록스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스텔라코드 축복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다 뺏기는데요? 아니면 이제 보악으로 딜을 늘려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방금처럼 생존력을 늘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진짜 딱 하나 남았네요. 네 그쵸 말하는 거마다 다 집어가네요. 네 그쵸 암라인은 그냥 야스오 주다가 이따가 이제 벨베스나 네. 요런 쪽한테 이제 넘겨주면 좀 좋겠죠. 원래 이렇게 이제 7,8렙 구간에서 기원자 빌드업을 하다가 아리안장이 뜨면은 네. 카르마가 3성이 아니라면 네. 만약에 카르마가 아. 7장이다 그래도 와. 카르마를 팔고 아리 1성한테 템을 넘겨줘야 돼. 아 카르마가 7마리여도 아리 1성한테 템 옮기고 가는 게 훨씬 예. 세다. 네 총검까지 들어가 있어서 안정적이고 상대는 약간 근본 사이클은 돌리고 간다라는 점. 근본 메이지 우리가 딜이 살짝 부족했네요. 딜이 살짝 네 저쪽은 8렙의 바닥. 아 돈이 너무 많아요. 다음 턴에 이러면은 거의 80원 90원 100원 그쵸 8렙에... 여기서 이제 깨봉님이 네. 아까 9렙 운영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여기서 그냥 입맛에 맞게 딱 네. 설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누구 차례죠? 어 일단 아이템 한번 까주고요. 아이템 까주면서 뭐 이거 밤끝 하나 더 하죠. 밤끝 하나 더 해주고요. 네 그리고 사이온 내리입고 일단 아트록스에 올릴게요. 아트한테 밤끝 주죠. 아밤 네 그리고 다음 턴에 9렙을 찍고 그 노란색 강 막 사면서 네 그 약간 딘 거 사가지고 그 감골폭을 업그레이드 해줘야 돼요. 감골폭 감골폭 감감기가 너프가 돼서 아 네네네 감골폭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뭐 감골폭 업그레이드 하더라도 뭐 충분히 다 뽑을 수가 있을까요? 그쵸 돈이 엄청 많기 때문에 살짝 이거 쳐놓을까요 레벨업? 아니 저희 문어 삼성 왜 찍나요? 그냥 아리일성 개바르는데 네. 네 리롤 치면서 딘 거 올려주고 감골폭 자 돌 폭 아트록스 쉔 집어주시고 네 첸 돌 아펠리오스 팔아주세요. 오케이 아트 감쇠 딱 해주고 돌 네 베르베스 일단 한 번 더 돌려보자. 어, 골 나왔어요. 네 어 일단 카르마 카르마 줄게요. 네 카르마도 이제 팔 거라서 카르마 팔고 세트를 쓰나요? 네 세트 쓰고 그웬이랑 세나 세트 그웬 세나 네 그리고 아트한테 학살자 그리고 와. 그림자 군도 켜지고 그러거든요. 네. 딩거 돌 세트. 어 그웬도 사주고요. 리산드라 파... 쳐내죠. 네 세트 올리고 카르마 팔고 그웬 올려주고 벨베스랑 사이온 안 쓸 것 같아요. 리롤 더 돌리죠. 네 딩거. 일단 이렇게 하죠. 어 세나 나왔고요. 이러면 라이즈 자리가 세나가 될 것 같아요. 드롯 밤끝 어떻게 할까요? 드롯은 그냥 얘 줄게요. 밤끝. 네네. 밤끝 그웬 주죠. 그웬 줄게요. 약간 뭐 여러분 뭐 3기원자 4기원자 불편할 수 있는데 4기원자 대봤자 이거 뭐 기원자만 그 빨라지는 거라 의미가 없죠 아리한테는. 네네. 라이즈를 팔고 세나를 사죠. 와 이거 그 골디네이터로 돈 뜯어왔는데요. 뭐 먹을까요? 네, 수맹 가져올까요? 수맹. 네 아무거나 먹죠. 수맹에 또 실드 네. 있고 궁도 빨리 쓰니까 그렇죠. 네 수맹 쉔에다가 네 라이즈를 그리고, 팔고 세나 라이즈 대신에 세나 네 그리고 세나는 무조건 구석 배치 세나는 구석 배치 네 이러고 리롤 돌려서 이성작 하면 될 것 같아요. 리롤 돌려서 이성작까지 네 스쿼드는 끝.
난 자기로운 편이죠. 다곤. 일단 수맹 네. 세나 하자. 수맹을 네. 세나한테 줘서 궁극기 빨리 쓰게. 네네네. 근데 아리가 약간 억까긴 하네요. 어 이러면 쉴드 다 받아서 스텔라콘 다 됐거든요. 그쵸. 와 스텔라콘 치트키가 세나긴 하네요. 와. 와 근데 아리 이성이 안 뜨고 있긴 한데 개 세요. 상대가 이성이거든요. 근데 와 이겼네요. 바로 커트. 그냥 완벽한 판이었네요 동근이. 아 이번 판 그냥 이제 선생님은 세 분 합이 그냥 뭐 나무졌는데요.